지난주 내내 뭐 되게 전 세계 이 주식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도 이 이슈는 잠재된 리스크로 계속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국 관련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기업 공개를 지금 당분간 중단하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사실은 뭐 어떻게 그 중국 관련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추가적인 네. 서류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또 제일 처음에는 보도가 내렸었는데 네.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제 사실상 중단하는 걸로 좀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당국이 뭐 국가 안보나 이런 명분을 통해서 이런 명분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때리기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많이 휘청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투자자 피해가 지금 막심하다. 좀 이걸 막기 위해서 당분간 미국 증시에 좀 중국 기업들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 98개를 모아놓은 그 지수가 네.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라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네. 한 달 동안 20%나 이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규제 기업들 뭐 너무 많아서 좀 예시를 들어왔는데 일단 그 알리바바가 잘 시작이었죠. 사실 이제 마윈이 그렇죠. 예. 네. 마윈이 이제 좀 그 네. 중국 당국을 좀 겨냥한 발언 네. 때문에 알리바바가 상당히 휘청이었는데 그 네. 이후에 이제 뭐 그 차량 공유의 비리 추싱에 네.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교육 금지 조치 나오면서 이제 중국 교육 기술 관련 업체들 시총이 굉장히 또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 같은 그런 추세는 지속되지 않겠냐 좀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생각하기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중국의 규제 이런 관점보다는 정책의 좌경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그 이 기자님 얘기한 대로 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중국 정부를 좀 깠죠. 네, 맞습니다. 엔트그룹 그 IPO 할 때 중국 그 금융산업의 관행에 대해서 약간 전당포 같은 그런 낙후된 관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디디 슈싱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디디 슈싱도 공유 차량이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우버가 들어가서 다 잘 하는데 네. 중국은 우버가 맥을 못 추죠. 오히려 디디가 지금 그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안 했으면 하고 원했던 것 같은데 네, 상장을 강행했던 것 같고 그걸 무시하고 또 상장을 네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게 공산당, 뭐 시진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화된 권력이지만 네. 경제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방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 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을 한 거잖아요. 해외에 네. 가서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뉴욕에 가서 월스트리트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게 좀 쿵짝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태클을 거는 거 아닌가요? 중국 정부가?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 때리기가 네. 들어간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의 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 IPO가 돼 있거나 IPO를 네. 예정으로 하는 기업들에 네. 대해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 네. 아니냐 좀 이런 네.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의 현지 있는 헤지펀드들도 이제 고객들한테 메모를 이제 보냈는데 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 네. 당국의 그런 사정 때문이다. 좀 이런 식으로 메모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비슷한 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 좀 되게 장기간 흘러갈 리스크가 아닌가 좀 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중국의 어떤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가벼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공유 차량이니까 네.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화웨이한테 5G 할 때 화웨이 쓰지 마라 이렇게 국가 안보상 네. 왜냐하면 통신 기록 같은 게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움직이는 경로를 전부 다 미국에 볼 수 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개별 기업 규제를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 건을 보면 이 건이 있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예, 거기서 뭐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채굴을 다 전면 금지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하락했잖아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일당 독재잖아요. 그리고 1인 독재화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앙 집권의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는 공간들. 그게 대표적인 게 디지털 공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가상화폐도 기본적인 컨셉이나 철학은 중앙 집권이 아니고 분산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좌경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보이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틱톡도 예전에 이제 이미 틱톡도 상장 못하죠 이제. 예, 네. 그 인텔에 다 뺏길 뻔했잖아요. 네. 그때 한번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틱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야 미국에서 뺏길 수가 있구나. 네. 좀 이런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정치적인 좌경화 아니고 네. 이제 공산당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에 체제를 좀 다시 확고히 하겠다. 좀 네. 그런 의지의 표상인 것 같습니다. 내년이 이제 시진핑이 10년 되는 해 아닌가요? 아, 네, 예, 그렇군요. 네네. 몰랐습니다. 내년이 이제 시진핑 정부 10년인데, 네. 통상 보면 중국의 등소평 이후에 10년 이상 집권을 못했잖아요, 누구도. 아. 그거는 이제 모택동 1인 독재의 그 폐해를 너무나 많이 느꼈던 거죠, 등소평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등소평 스스로가 물러났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집단지도 체제를 만들고 10년마다 정권이 바뀌도록 했는데 그게 내년이거든요. 이거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시진핑의 10년 이후에 연장을 위한 사전 작업 이런 느낌은 안 드나요? 지금 저는 전혀 10년인지 몰랐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이 분기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증시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전과는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10주년이라고 해서 네. 그 이유를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택동이 원래 실각했다가 대약진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때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죠. 계획경제 실패죠. 그걸로 인해서 실각했다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다시 정권을 복귀하거든요. 네. 시진핑의 이 작업이 디지털 문화대혁명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아, 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워낙 그쪽을 컨트롤하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체제에 도움이 네.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네. 중국 내에서는 사실 뭐 미국 글로벌 이런 네.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자국 내에서만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해외 자본을 받으면서 좀 흔들린 건데 네. 이제 앞으로 기업 공개도 사실 할 마음도 없어 보이고 미국도 지금 못하게 하는 분더러 예. 미국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IPO를 하면 그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에 네. 자본들이 들어가는 건데 투자하고 나서 막 20%씩 30%씩 빠져버리면 네. 손실은 사실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니까 일단 중지하고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니네가 명확해질 때까지 중지하겠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이게 그런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정책의 좌경화라고 본다고 하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ETF를 통해서도 많이 하시고 또 후광 통해갖고 뭐 또 많이 하시고 또 심천의 IT 기업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네. 여의도 출입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도 네. 막 그 코스닥에 그 상장한 막 중국 원양 자원이라든지 이런 네네. 일련의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실회계 때문에 상장 폐지되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을 믿지 말라. 중국에서 네. 돈 번 사람 얼마나 되냐. 뭐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보신 분도 많았는데 네. 그때와 상황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의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 정치적인 네. 리스크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도 지금 모든 그런 블랙록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망이 맞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중국 투자는 좀 자제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네. 이게 사실 뭐 실적이나 뭐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뭐 시장에 대한 걸로는 그 예상할 수가 없고 네. 그 중국 정책 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뒤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뭐 사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판을 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 코멘트들을 하긴 해요. 네네.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시진핑의 정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자유나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는 있지만 계획경제나 뭐 일당 독재, 전체주의 이런 거하고 같이 갈 수 양립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광수 회장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장에 관심 있는 이슈를 갖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